게으른 엄마 아빠들에게 희소식. 인공지능 스피커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준다. 녹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화기로. 예, 전화기로 하는데 이건 어플인 거예요? 네네네. 아, 그거는 이 어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녹음을 한다는 게 저기거든요. 이 아. 서비스의 핵심이거든요. 아,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 그치. 이거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지 않고 요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얘네가 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성 합성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나 억양, 말하는 습관, 어조, 끊어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학습을 해서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력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BTS의 누군가가 알람을 해주면 되게 좋겠죠. 최근에 있었던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자가 지금까지 들으셨던 저의 목소리는 고작 40분 약 500문장으로 생성된 성킴의 합성음입니다. 40분 동안 500문장을 녹음해서 합성한 음성이래요. KT가 내놓은 내목동은 30분 동안 한 300개의 문장을 읽어도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T 기가진이 앱을 실행을 하면 여기 이제 내목소리 동화라는 앱이 있어요. 내 목소리를 등록하면 내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드려요. 뭐 이렇게 돼 있죠? 목소리 녹음을 누르겠습니다. 이름 아빠 버튼을 눌러 녹음 시작하세요. 이거 할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수연이가 의젓하게 대답하자 아버지께서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조용한 실내에서 마이크 20에서 30cm 떨어진 상태에서 녹음을 해주세요. 큰 소리로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네. 분류 보시려고요, 선배? 300 문장을 읽어야 돼가지고 저희 촬영해 주시는 선배께서 다른 일을 보시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한 문장 읽었고요. 아, 이게 카운트가 있어가지고 힘드네요, 이게. 지금까지 10문장을 읽었는데요 8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0문장에 8분이면 그러면 4시간인데 여기까지. KT에서 얘기하는 건 300개의 문장을 30분 동안 읽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300개 문장이 녹음되는 시간이 30분이고 절대로 30분 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음을 하기 전에 스탠바이하는 시간이 있고 잘못 읽으면 또 다시 읽으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보니까 저는 한 시간 반 정도? 내 목소리 동화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기가진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진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 KT 사옥에 와 있습니다. 친구야. 네? 내 목소리 동화 실행해줘. 서기가 방을 너무 어질러 놓아서 엄마는 한 발도 두려 놓겠다. 푸익!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서기가 지저분한 방을 보며 투덜거렸어요. 나 대신 청소해줄 로봇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신기한데. 야, 신기하다. 그런데 이건 청소기지 로봇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한결에게 들려주는 동화입니다. 어머나, 바람이 불잖아요. 멘트 같네요. 바람만 있는 설명이 아니라 대화 같긴 하네. 예치, 너무 추워요.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어린 왕자는 점점 꽃을 돌보는 일이 힘이 들었어요. 스피커가 해서 그런지 그 클로바의 유인나 수준으로 깨끗하진 않네요. 저희는 약간 간편한 이렇게 애플 휴대폰 이렇게 300문장만 수집을 한 걸로는 사실 되게 공책고 수준이다. 통화하는 느낌? 저기는 통화 품질 느낌?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도 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녹음해둔다면 그 사람은 추억하거나 이럴 때 좀 좋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나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악영향들, 사이드 이펙트들을 좀 파악을 해서 미리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